아,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새로운 대지. 사람들이 좀 굉장히 많고 이번에 소나타의 인기가 좀 상당한 것 같긴 해요. 사실 이전에 K5한테 밀리고 그다음에 르노 삼성의 SM6한테 밀려서 어느샌가 밑바닥으로 쭉 떨어졌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 소개팅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맥이남 아시죠? 맥이남이 어떤 뜻이냐면은 판을 흔들어 놓는다. 막 다 물을 흐트러 놓는다. 이래서 매력적인 남자를 맥이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소나타는 이전에 진짜 맥이같이 만들어놔가지고 흐트러 놓지도 못하고 진짜 그냥 얼굴만 맥이같이 만들어 놓으면 뭐냐 뭐하냐고요. 하지만 이제 요번 나온 소나타는 진정한 맥이남. 아, 현재 있는 이 중형 세단 중에서는 정말 흔들어 놓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여전히 다시 한번 봐도요, 아, 오히려 그랜저보다 괜찮은 디자인으로 나와서 그랜저 살 돈이면 좀 아껴서 얘를 사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여기가 이제 모래바닥으로 돼 있잖아요, 이쪽에. 드디어 우리가 이제 신대륙을 밟은 거예요. 드디어 신대지를 찾았어요. 호피님, 근데 여전히 진짜 이쁘지 않아요? 네. 심리 소라이즌 램프. 요 눈빛은 여태껏 나온 것 중에 소나타랑 제일 잘 어울린다고 보여요. 50대가 생각보다 제일 많이 산다고. 요번에 나온 요 후면 디자인 때문에 이제는 젊은 세대들도 요 차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앞모습에 비해서는 뒷모습은 아, 생각했던 것만큼 임팩트가 없기는 해요. 요 후면부의 턴 시그널. 아, 요쪽 부분만은 그랜저랑 뭐 도찐 개찐이다. 요쪽에도 여전히 램프 이렇게 리어 스포일러가 달려있어요. 근데 요게 실버 색상보다는 화이트나 그때 우리가 N9 봤었죠. 그런 레드 색상이 블랙하고 만났을 때 훨씬 더 이뻐 보입니다. 보면 얘가 N9 같지 않아요? N9이 옆에 없다면? 그 정도로 좀 파격적이게 나오지 않았나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때도 얘기했지만요, N9 굳이 안 사고요, 이런 기본 모델을 사도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추천하는 게 그 1.6 터보 모델. 근데 현재 가격이 아직 뭐 정확하게 다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당연히 가격이 많이 또 올랐을 거예요. 아, 원래 요 H자 누르면 이게 열렸어야 되잖아요. 여기를 이제 막아놓고 여기에 너무 버튼을 만들어놨다. 아, 잘 안 보이긴 한데요? 네, 너무 생 버튼. 이렇게 공간만은 진짜 뭐 어떻게 깔 수가 없네요. 그랜저나 소나타나 요 국산차의 이 트렁크 공간은 지금 봐도 너무 광활해요. 그냥 S클래스 같은 것보다 넓잖아요, 확실히. 훨씬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넓은 것 같아요. 요 정도면 거의 카니발급 아닌가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건 아니에요? 호흡이 안 맞네. 네, 오늘 굉장히 호흡이 안 맞아요 지금. 그리고 요쪽에 이제 2등병, 1병, 3병 이런 이렇게 요쪽 라인 표시가 있는데 요 부분은 솔직히 얘기하면 앞모습의 그 화려한 디자인하고는 좀 안 어울려요. 뒷모습은 좀 로보캅으로 나온 것 같아요. 호피디님 아들이 곧 군대 가잖아요. 네. 바로 요거 시작이잖아요. 네. 바로 요등밖에 못 켜요. 아, 여기까지 가는데 1년인가요? 네, 못 타. 이거 아직 못 타. 요등만 키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가 제일 좋아하는 요 라인이거든요. 쿠페 라인 보이죠? 아, 네네. 진짜 요 쿠페 라인 요 곳이 정말 이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쪽 라인하고 이게 만약에 막상 트렁크가 이런 식으로 열릴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A7 같이 열리는 트렁크 있잖아요. 짐 싣기도 되게 편하고. 하지만 얘는 여기까지밖에 열리진 않아요. 근데 요 디자인만큼은 제가 여태껏 나온 웬만한 중형 세단 중에는 정말 제일 이쁘게 나온 것 같고요. 요게 이 입체감 봐봐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여기 꺾어놓은 이 라인 선하고, 아, 캐릭터 라인 요 선 같은 경우가 정말 좀 매력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주유구까지 꺾어놨어요. 저 이거 정말 좀 쓸데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꺾어놓은 거를 보니까 좀 뭔가 역동적이긴 하네요. 그래서 요 선들을 보니까 뭐가 떠오르죠? 이게 바로 디엣지. 이게 바로 그 엣지라는 이름을 쓴 이유인 거예요. 엣지가 살아있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아까처럼 옆모습이나 뒷모습을 봐도 이 차를 그냥 N9이라고 해도 그냥 믿을 정도로 그렇게 좀 과격하게 꺾어놓고 화려하게 만든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요번만은 정말 50대 분들보다는 20, 30대 분들이 더 이 차를 많이 찾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K5가 이제 좀 더 뭔가 업그레이드해서 나오지 않는 한 요번 모델은 K5보다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K5인데 너무 인기 많아서 사실 20대 분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여기 봐봐, 아까 얘기했던 여기 꺾어놓은 데랑 이런 데가 이 옆모습만 봐도 이 라인들이 다 살아있잖아요, 확실하게. 아, 근데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혹시 이게 뭐 소나타 택시로 나오진 않겠죠? 아, 이 차가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택시로 돌아다니면 요게 밟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노란색. 그렇게 된다면 진짜 이 차를 막 멋있게 타고 다니다가 이제 택시로 많이 보이게 되면은 그때부터 좀 가슴이 아플 것 같기는 해요. 여기에 딱 노란색 띵 달려있고 저 앞쪽에 그 이제 노란색인가요? 번호판? 번호판 노란색 달려있고 이러면은 요번만은 좀 이렇게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제 바람도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워낙 또 가성비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당연히 택시로도 많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그때 댓글에서도 봤듯이 이 차는 뭐냐, 람보르기니 우루스의 세단 버전이다. 지금 봐도 살짝 우루스 느낌이 나는. 여기부터 여기가 그 우루스의 밑에 보면은 범퍼 부분 있잖아요, 하단부. 그 부분하고 굉장히 닮지 않았나요? 그 느낌이 계속 있네요. 네, 요쪽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실버 색상이라 그렇지 화이트나 더 레드로 갔을 때는 요 부분이 더 심하게 보여요. 무광실보다 보니까 진짜 로보캅
헬멧 같아요. 그랜저보다 훨씬 더 잘 어울리죠. 아무래도 디자인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랜저 타시는 분들이 저를 뭐 욕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솔직히 그랜저보다 이쁜 걸 어떻게 해요? 저는 만약에 아버지에게 차를 사드린다고 하면은 그랜저보다는 요거를 사드리고 남은 돈으로 이렇게 맛있는 걸 먹겠습니다. 돈이 좀 남잖아요. 그죠? 그랜저는 5천 무조건 넘게 줘야 되니까 웬만하면. 얘는 많이 줘도 4천? 4천 얼마? 요 정도면 살 수 있으니까 돈이 한 1천만 원 돈 남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무광 실버에는 정말 요 현대마크가 이제 가장 잘 어울려요. 여기에 무광 실버에 요 현대마크가 들어가니까 사실은 이게 순간 봤을 때는 요 H자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너무하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네 마크가 보이지 않아야 차가 괜찮아 보이는 이 현상. 다른 차들은 어떻게든 마크를 더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우린 이런 차다. 그럼 차가 좀 못생겨도 마크 하나 괜찮은 게 달려있으면 어때요? 아 좋은 고급차구나. 괜히 이뻐 보인다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게 좀 안 보일수록 아 이뻐 보인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기 현대 행사니까 제 눈치 안 보고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요쪽에 이제 본닛에도 좀 꺾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요쪽을 보고 여기 한번 봐봐요. 이것이 바로 엣지예요. 근데 이게 정말 좀 엄청난 기술 아닌가요? 여기 꺾어 놓은 게? 철판 자체를 갖다 저렇게 엣지를 줘서 한다는 것 자체가 아 맞아요. 요쪽은 진짜 가면 갈수록 진짜 종이접기를 해놓은 것 마냥 그냥 요거 끝이 아니고 종이접기네. 그냥 호피디님 시절에 김영만 선생님이었나요? 네 종이접기 선생님 여기 참여를 하셨다. 이 정도로 이렇게 다 꺾어놨습니다. 아 이제 뒷좌석이 왔는데 아 요번에는 실내가 좀 이제 화이트와 베이지의 좀 중간 정도 색상 그죠? 요게 이제 그레이색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벌써부터 이제 얼마나 많이 탔는지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하실 분들이 이런 색상을 골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아, 밝은 색이다 보니까 네네 벌써 이게 좀 때가 탄 게 보이죠? 저는 N9 같은 경우에는 스웨드 느낌으로 되어 있는 검정색에 아마 스티치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보다는 저는 이게 컬러 이렇게 좀 화사한 느낌의 이런 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없으면 서운해 하잖아요. 알죠? 선글라이드. 저는 요거의 유무를 굉장히 많이 따져요. 특히 우리 한여름에 썬팅 아무리 진하게 해도 햇빛 비치면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좋거든요.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음악 들리나요? 이게 이제 보스 오디오를 틀어놓은 거야. 아, 우리는 이제 요 정도의 오디오 질감 음정을 들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해놓은 거고요. 이 공간적인 거 어떤 거 같아요? 되게 괜찮지 않아요? 워낙 현대자동차가 네. 실내 공간이라든지 이런 트렁크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잘하기 때문에 네, 공간적인 건 뭐 깔 게 없고요. 사실 이제 뭐 머리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남고요. 여유가 있고. 야, 이게 도시락을 먹기가 힘들게 해놨네. 삼각김밥처럼 해놨네. 저의 주식이거든요. 네, 삼각김밥 먹으면서 외제차를 끌거든요, 저는. 근데 이쪽은 삼각김밥 뜯듯이 여기서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빼야 되고, 이쪽에도 이제 뭐 특별한 기능 없습니다. 그냥 이 차급에 맞는. 이런 면에서는 사실 뒷자리 많이 타실 분들은 그랜저가 훨씬 낫겠네요. 내가 실내만 본다고 하면은. 그랜저는 그래도 뭔가 이 고급 도시락 들어있잖아요. 장어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게 있는데, 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연어 들어가 있어요. 네, 연어. 그래서 이쪽 팔걸이, 이쪽 부분은 뭐 특별히 볼 건 없고요. 네, 뭐 공간적인 면에서는 정말 나부랄 데가 없어요. 아, 요 천장은 뭐가 이 느낌 알죠? 패브릭 느낌이 나게 하는 이 천장 느낌을 냈는데 사실 촉감이 좋진 않아요. 저희는 또 이런 데 가죽이나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뭔가 스웩. 스웩의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천장에 손을 대고 막 오래 있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 썬루프 크기가 세단에서 보기 힘든 파노라마 크기잖아요. 보통 세단에서 이 정도 크기보다는 두 개로 나눠 놓던가 하는데 이쪽은 뭔가 내 SUV를 탄 것 같이 하나로 크게 이어져 놨어요. 그러니까 개방감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면은 되게 좀 잘 만들어 놨다고 봅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운전석에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확실히 이 색상이 살짝 그 베이지와 화이트가 섞여 있는 색상이다 보니까 운전대가 다 회색이랑 이런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 색은 좀 비추인 것 같아요. 실내 색상. 원래 웬만하면은 이런 베이지색이 모든 차에 다 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얘는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오히려 이 색보다는 다른 색을 좀 추천을 할게요. 아 저는 이제 이렇게 운전석에 딱 이렇게 앉아봤는데 요쪽에 요 핸들이랑 요런 데를 보면은 이제는 확실히 다 변했다. 요쪽 부분이 페이스리프트가 진짜 확실히 됐다라는 게 딱 보여지잖아요. 요쪽 부분은 사실 뭐 그랜저를 보는 느낌도 좀 나고 근데 예전 소나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쪽에 이제 허리 조절이랑 요런 게 요런 것도 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요추 지지대도 들어가 있네요. 요번에 소나타에서 가장 내세우는 게 이 보스 오디오더라고요. 이 보스 오디오를 지금 방방곡곡 다 틀어놓고 거기 지금 이제 우리는 여기 최상의 보스 음질을 넣어놨다 이런 거를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저쪽 뒤에 보시죠. 저쪽에도 이제 보스를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요 부린 보스 오디오를 소나타에 제대로 집어넣어놨다. 이쪽 보스를 표현하는데 저는 이쪽 부분이 보스를 이렇게 좀 제대로 표현을 할 거였으면 이런 플라스틱 재질 말고 이런 데 크롬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메탈로 해놓고 시동을 걸었을 때 이게 뚱 옆으로 딱 튀어나오고 그러면 한 1억 5천만 원? 거 아니에요? 1억이에요? 그럼 벌써? 그럼 아무도 안 사겠죠?
이쪽 부분만은 정말 갑자기 내가 전기차에 탄 느낌이 들지 않나요? 디자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페이스리프트라기보다는 풀체인지급에 가까운 그런 변화거든요. 여전히 이쪽에 보시면 수납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실히 넓어요. 컵을 놓고도 이쪽에도 핸드폰이나 물건을 쉽게 놓을 수가 있고 이쪽에도 물건을 놓을 수가 있고 이게 수납 공간이 많은 게 진짜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도 깊잖아요. 수납 공간 제대로 있을 거 우물 좀 파줘야 되거든요. 이 정도로 깊게 파줘야 수납 공간이다. 웬만한 수입차 같은 경우에 공간이 굉장히 없잖아요. 이쪽에 이제 아까 우리가 커브드 디스플레이, 전에 이제 계기판이나 화면 디스플레이보다 이게 다 12.3인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것도 굉장히 밝고요. 이렇게 꺾어 놓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터치를 이쪽으로 하잖아요. 이쪽은 내 몸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닿기가 편해요. 이쪽은 닿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쪽이 내 쪽으로 운전자 쪽으로 오다 보니까 이제 버튼 누를 때 굉장히 편안하게 누를 수 있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칼람식, 저는 아직은 이 칼람식이 아직 적응은 안 돼가지고 예전에 저 그랜저 시승차 받았을 때 이걸로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순간순간 막 넣었다 뺐다 할 때 있잖아요. 이게 R인지 D인지 막 보면서 했거든요. 계속 이렇게. 근데 요거는 좀 적응이 벤츠와는 좀 다르게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핸들 디자인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쁘진 않습니다. 진짜 얇아요. 이만해요. 이 회색 느낌이다 보니까 핸들 부분은 정말 다음 풀체인지 때는 좀 더 뭔가 강렬하게 이쁘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어떤 곳에서도 H마크를 찾을 수가 없다는 점. 없죠. 없네요. 많은 소비자들이 안에 H마크 언제든 보여도 좋다, 밖에를 없애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게 표현하는 거 아시죠? 여기 이제 H마크를 모수부호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네. 요거가 진짜 이제 좀 사람들의 생각을 잘 읽은 게 빨리빨리 건드려야 되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물리 버튼으로 해놨고 요쪽 부분이 이제 그랜저에서는 우리가 택시미터기라고 막 놀렸잖아요. 그러네. 네, 요쪽 부분 되게 보기 싫다고. 요거는 그래도 택시미터기 같은 느낌은 안 들죠? 정말 디자인 괜찮아요. 네. 그랜저는 뭔가 이게 딱 뭔가 새롭게 싸제로 달아놓은 느낌 이었잖아요. 얘가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고 그 위에 이어서 이제 물리 버튼이랑 이쪽에 이제 배터리 방전 경고 쪽에 이런 거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잖아요. 이쪽 부분은 되게 잘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 아세요? 여기 나무 느낌 나고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죠? 네. 안돼 막상 실제로 보면 시트지 붙여놓은 것 같아요. 보기엔 좋은데 만지면 촉감은 그냥 그렇고요. 그러니까 차급 때문에 이런 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차 가격이 걸리니까. 아 그리고 뭐 이제 당연히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 이제 앞으로 이쪽 OTA로 이제 업데이트나 이런 것도 다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그 애프터블로우 기능 이런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제 아우디만 해도 에어컨 껐다 탁 키면 무슨 곰팡이 신내가 슉 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바로 꺼도 얘가 애프터블로우로 습기랑 이런 걸 다 제거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런 옵션적인 측면은 사실 국산차가 짱이긴 하다. 여러분 그래서 드디어 항해를 마쳤습니다. 인투더 엣지 여기 행사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소나타를 봤는데 이번 소나타는 전과 같이 그냥 얼굴만 매기가 아니고 진정한 요 중형 세단의 판을 뒤흔들 만한 정말 매기차가 되지 않을까. 그 초등학교 때 별명 매기였거든요. 왜요? 여기 원래 점이 두 개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애들이 털이 난다고 옛날에 피부과 가서 뺐어요. 그래서 진정한 판을 뒤흔들 매기차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외관은 매기가 아니고 람보르기니를 닮았지만 호피님은 K5 잡을 것 같나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K5도 너무나 젊게 나왔잖아요. 또 양카이 이미지도 세고 그래도 이번에는 이제 소나타가 한번 K5를 잡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챗볼이었습니다.